누향을 마시다. 선양다원에서 김남호. 향은 눈물로 만들어진다는 걸, 가장 참담한 눈물이 가장 곡진한 향을 낸다는 걸 알지 못했었네. 그 아이를 보기 전에는 선양다원의 뇌성마비 그 딸아이를 보고서야 이 지극한 향의 출처를 알았다네. 사지가 오그라든 딸아이를 들쳤고 등굣길을 다름질 치던 그 아비를 보고서야 코끝에 스며드는 이 비릿한 것이 이 집 차양이란 걸 알았다네. 뜨거운 물 부으면 타관 속에 그 아이, 찻잎처럼 오그라든 몸표고 비로소 기지개를 켜지. 쳐다보는 눈빛과 굽어보는 눈빛 사이에서 안개처럼 뿌옇게 흐려지는 것, 그게 향이란 걸 이제 겨우 알았다네. 드시게 이 뜨거운 눈물차 한 잔.